신신명은 지금부터 한 1400년이 지났습니다. 1400년 전에 이런 아름다운 글이 오늘날까지 전해진다는 그 자체가 저는 이게 작은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께서 이 지구라는 별자리에 오셔가지고 한 평생 당신 인생을 다 바쳐서 한 평생 가르치신 내용이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중도연기법입니다. 즉 중도법을 한 평생 정말 당신 길에서 한 평생 다른 데 못 들어가실 정도로 그렇게 이제 가르치신 내용을 한마디로 우리가 얘기하자면 중도다. 중도연기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해인사에서 성철 큰스님께 이 신신명을 배울 때 성철 큰스님은 신신명을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중도 총론이다. 부처님께서 한 평생 말씀하신 중도를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언어로 이렇게 간단명료하게 중도를 이보다 더잘 설명할 수는 없다. 고로 당신은 중도 총론이라고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럴 정도로 아주 성철 큰스님은 신신명을 넉자씩 넉자씩 해가지고 불과 146구절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책에서는 이제 8자씩 했기 때문에 73구절밖에 안 되는데 부처님 49년 동안 법문하신 모든 내용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다면은 이게 쉽게 믿음이 안 가는 내용입니다. 그렇더라도 제가 그러한 내용을 다 말씀드린다는 건 어불성설이고요. 할 수 있는 데까지 말씀드려가면서 승찬 스님에 대해서라든지 신신명에 대해서는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려서 글을 배우는 그때는 제가 이제 처음 절에 들어온 때가 49년 전인데 그때는 어떤 글이든지 먼저 한번 이렇게 소리내서 읽고 읽는다는 거는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귀로도 듣고 코로도 보고 귀로도 보고 입으로도 보고 전체 이기를 내 뼛속으로 받아들이도록 한다 해서 한번 그렇게 읽고 시작을 했습니다. 한번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지도는 문안이요 유염간 태기니 단막증에 하이면 토인연면백이라 호리유차이면 천지에 현격하나니 육득현전이여든 막존수녀거라 위순상징이 불시현재하고 도로염정이로다 원동태하야 무혼무연을 양유취사야 소이부려라 막초유연하고 물주인하라 일종 평회하면 인연자진이라. 이게 이제 10구절까지 읽었는데 오늘은 첫 구절 다 못 나갈 걸로 보셔야 할 겁니다. 우선 신신명에 들어가는 서론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해인사 팔만대장경각에서 손가락을 펄펄 불을 태울 때 그때 제 일개가 가장 먼저
부처님께 소원을 했던 일이 그걸 발원이라고 하는데, 다음 생, 다음 생, 몇백 생 다시 태어나더라도 이런 신신명이라든지 육조단경이라든지 생각의 한계에서 벗어나는 도의 깨달음의 길, 깨달음의 언어를 들을 수 있는 스님의 길을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처님 보고 제가 스님 되도록 해달라고 비는 게 아니라 제가 기필코 나고 날 적마다 스님의 길을 갈 거니 부처님 지켜봐 주십시오. 증명하십시오 하면서 연비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가 저절로 나오고 발언이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제가 연비할 때까지 본 모든 철학서적이나 모든 지식은 뭐 본 게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만은 우리 생각의 범위 내에서였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나 내나 지금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 생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사업을 하고, 우리 생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람을 사귀고, 우리 생각에 따라서 생각이 우리를 끌고 가고 있지, 우리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어 본 경우들이 극히 드뭅니다. 저는 그래서 다음 생, 다음 생도 스님의 길을 가졌으면 하는 게, 어디에선가 하면 금강경을 읽다가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재상 비상 직견야래다. 내 눈으로 모든 보는 세계, 내 귀로 듣는 세계, 내 입으로 오늘 말하는 세계, 코로 맛보는 세계, 몸뚱이로 촉감이 느끼는 세계, 내 감정에서 생각하는 세계, 이러한 모든 세계를 떠나서 그 세계가 이루어지기 이전, 즉 육근, 육진, 육근이라면 주관이죠. 육진이라면 객관이죠. 육근과 육진이 만나가지고 육식이라는 세계가 생겨서 18계가 이루어지는데, 18계가 성립되기 이전, 다시 말해서 이 우주가 창조되기 이전, 약견, 재상, 비상, 한 생각 일어나기 이전, 그게 바로 본래 부처다. 아, 그걸 보는데 도무지 당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도무지 당체. 생각 일어나기 이전, 내가 있기 이전 그게 부처라는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함경으로 내려가 봤습니다. 내가 너무 올라와서 이거 모르는 건가 싶어서 부처님 처음 말씀하셨다는 아함을 한번 봐보자. 아함을 봤더니 연기를 보는 자는 나를 보고 나를 보는 자는 연기를 본다는데, 아, 연기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연기법을. 그럼 연기법이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네가 있고, 네가 있음으로 해서 내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음으로 해서 이것이 있다는데, 이것이라고 하는 해국스님 한번 봅시다. 손, 발, 머리, 몸뚱이, 벌써 이것 안에 이것저것 이것저것으로 나누었는데, 내 안에 생각으로까지 가면 8만 4천 번뇌가 이것저것 이것저것으로 나누다가 이것이라고 할 거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것이라고 할 게 없더라는 얘기. 이것 안에 이것과 저것이 수천만으로 그냥 수십조로 나눠지니까, 그럼 나는 연기법을 알 수가 없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부처님 법문을 아함경부터 방등경, 이제 금강반야, 법화, 화엄을 쭉 한번 조나시로 읽어야 되니까, 지금 우리는 여기서 오늘 강의 들은 내용이 이해가 안 되고 잘 안 들리면 안 와버리면 그만이지만, 우리가 이거를 배울 땐 죽으나 사나 이거를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죽으나 사나 외워야 돼요. 그리고 성철 큰스님은 신신명을 배우고 싶거든 자다가 일어나서 건드려도 입에서 나올 정도로 일단 외워라. 어떻게 깊은 뜻을 알겠느냐. 일단 외워라. 그래가지고는 금강경 사국에도 모른 채로 원각경 또 가니까, 원각경은 무변허공이 각소현발이라, 이 무한한허공이 네 깨달음 나타난 것이니라, 또 모르겠는 거예요. 열반경으로 가봤더니 재행무상시 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유액이다. 모든 눈에 보이는 거나 모든 건 변해나가는 과정이다. 그런데 제가 그때까지 배운 학문은 지동설 아니면 천동설이었거든요. 물론 서양에서도 천동설이었죠, 처음에는. 그런데 코페르니쿠스 신부님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 다음 갈릴레이라고 하는 학자가
지동설이라 하니까 그냥 지동설이라 해서 난 믿었는데 동양에서는 지동설만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불교에 떡 들어와 보니 지동설도 아니고 천동설도 아니고 완전할 전자, 전체의 전자, 전동설을 재행무상이란 말로 표현했더란 말이에요. 모든 모양이 있는 것은 변하고 있다. 즉 달은 지구를 돌고 지구는 여러분들과 내가 동그란 축구공 같은데 앉았는데 벌써 그 사이도 자전과 공전을 하니까 축구공 같은 동그란데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차냐마냐한 허공 속을 돌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를 다 태우고 태양계를 돌고 태양계는 은하계를 돌고 와 불교야말로 재행무상이라는 말이야말로 이거는 절에서 배울 게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학에서 지동설이니 천동설이니 할 게 아니라 이건 전동설을 얘기를 해야 앞으로 이 우주학이 되지 이건 뭐가 대단히 잘못됐구나 했는데 그까지는 좋았는데 조금 더 가니까 시생멸법 그건 결국 변해간다. 변해가기 이전 근본 생멸멸이하면 내 마음에 영원한 평안이라 아, 또 모르겠는 거예요. 모른 바에 아주 더 올라가야 되니까 신도가 그래 나가니까 올라가니까 법화경관이 제법이 종벌레로 상자정멸상이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가 눈으로 봐서 그렇지 마음의 눈으로 보면 그대로가 부처다. 그냥 진리다. 이건 더 모르겠는 게 아주. 이제 마지막 화엄경 가니까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다. 일체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생각할 수 있는 것도 내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지 그 정도인 게 하나도 없다. 이건 더 모르겠어요 아주. 그래서 아 이거는 어차피 생각 일어나기 이전 거 그래서 그걸 전체 달을 똘똘똘똘 뭉치면 그것이 중도법이요 연기법이다. 그럼 중도법과 연기법은 내가 한 생각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이 무엇이며 나나는 내가 뭐냐 이거를 불교를 떠나가지고 내 생각의 한계에 미칠 때까지 한번 궁고에 들어가 보자 해서 한번 따져봤죠. 따지는데 제일 먼저 이제 날 따지는 게 내 몸뚱이를 따지기 시작하는데 한 살 때 돌에 찍어놓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제 사진이 고추가 요만한 게 달리고는 그냥 보이는 채로 사진을 찍어놓았는데 난 줄 모르고 콱 깨물어졌고 싶을 정도로 귀여워. 아주 귀엽더라고요. 그 놈을 딱 놓고 13살에 출가할 때 내 사진 놓고 40, 50대 딱 놓고 환갑진갑 다 지낸 사진 놓고 이 중에 어느 놈이 해국이지 싶어서 보니 요 놈도 해국이고 요 놈도 해국이고 다인데 다 아니라 어떻게 돌에 있는 내가 나냔 말이야. 내가 봐도 내 아닌 것 같은데 내라는 게 하나도 없는 게요. 변해나가는 과정으로서 내가 있을 뿐이고 그러면 내 몸뚱이가 변해나가는 과정이라면 그 변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생각은 어디까지가 나을까 하니까 그거야말로 엊그제까지도 좋았다는 생각은 어디로 갔는지 흔적도 없이고 또 생각이 나오고 또 생각이 나오고 하는데 무한정 나왔다가는 없어지고 나왔다는 없어지고 생각이라고 할 게 없던 거예요. 이러면 이거는 내 생각의 한계에서는 이걸 알아내기는 나는 안 된다. 선근이 출중한 사람은 이런 지하에 돈망생사에서 알는지 몰라도 나는 그럼 생각 일어나기 이전 그 자리가 어떤 세계인가 한번 찾아 들어가 보자. 그래가지고 생각 일어나기 이전 그 자리를 찾아가지고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아주. 저는 전강조실 스님께 화두를 탔는데 어떠한 것이 생각 일어나기 이전 제가 그렇게 알고 싶고 응?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싶은 그 세계가 어떠한 세계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판치생문이라 그러는 거예요. 판때기 판자에다가 이빨 치자에다가 날생자에다가 털입니다. 판때기 이빨에 털난 거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전강조실 스님이 네가 생각 일어나기 이전 세계를 알고 싶으면은 왜 판때기 이빨에 털난 거라 했는가 그거 알기 이전에는 생각 일어나기 이전 그 자리를 네가 알아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생각으로 알 수 있는 거는 생각이 한계까지만 알 수 있지 생각 일어나기 이전 거는 네 생각이 없어진 다음이지
네 생각 있는 채로 믿는 거는 그거는 절대 아니다. 아 그게 믿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 판치생모를 했죠 하는데 어째서 판치생모라고 했는가 하고 참선을 시작하는데 여기 앉았는 분들은 얼마나 해봤는지는 몰라도 난 한 시간에 2분이 안 돼. 2분이. 어떤 때는 3분, 4분 어쩌다가 잘 되는 날은 한 시간에 한 5분 정도 나머지는 네 무슨 어머니 생각 뭐 초등학교 때 뭐 구슬치기 하던 생각 그 생각들이 없어져 버렸다면 내한테 나타날 리가 없는데 내 안에 어디에 사진 찍어 있었지 싶을 정도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게 전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디 있었던 생각이지? 그래가지고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구나 싶어서 그리고 다리가 많이 아프고 나는 키가 작은 반면에 워낙 다리가 탄탄해가지고 가부좌를 틀고 앉았으면 어떻게 다리가 아픈지 한 시간 지내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니라 그런데 화두하면은 그렇게 잘 안 되는데 아주 아름다운 망상을 이어가지고 이제 이번 해제만 하면은 저 지리산 상봉으로 해가지고 가다가 뭐 들국화 피어 있는 모습을 보면 또 거기에 따른 시가 생각나면 그거 한 구절 외웠다가 망상을 쭉 하면 그건 시간이 잘 가서 망상 피우고 망상 피우다가 해제되니까 그때는 인천용화사가 염전 가운데 있어서 극락암 남방도인 찾아간다고 경봉 스님을 찾아갔더니 네 무슨 화도 하노? 왜 판때기 빨에 탈난 거라 하는가 하는 그걸 합니다. 그러니까 그 판때기 빨에 탈난 게 아니다. 앞니 빨에 탈난 거다. 그래서 방에 찾아가서 스님 진짜입니까? 그러니까 그럼 내가 내한테 거짓말하나? 그럼 큰일이다 싶은 생각이요. 한 분은 북방의 대단한 도인이고 한 분은 남방의 대단한 도인인데 이게 내가 속았구나. 이 양반들 지멋대로 하는 걸 내가 괜히 여기다가 그냥 인생을 걸려고 했구나 싶어서 한철을 화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신묘장구 대다라니 주력을 시작해서 선방에서 나무라다 나다라야 나마갈랴 바로 이제 세바라야 뭐니 사다바야 마서 계속 하다가 해제하자마자 여 서울 여도 서울이죠. 네, 서울 여 명동 화교에 가가지고 한문 그 중국 사람들 가르치는 학교에 가서 판치생모를 써가지고 와서 이게 앞니빨에 털난 게 맞소? 판때기빨에 털난 게 맞소? 하고 물으니까 지도 모르는겨. 여기저기 전화를 하더니 어떤 사람을 하나 데려와서 허연 노인네를 데려오더니 요 송곳니는 개이빨처럼 생겼다 해서 개견자를 써서 견치라 그러고 그래서 이 송곳니는 육식을 하도록 된 건데 인간이 육식할 수 이빨은 두 개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육식은 안 해도 된다는 얘기라. 어금니는 음식을 씹어먹도록 식물을 씹어먹도록 한 게 이렇게 많으니까 이거는 식치라 그러고 앞니빨은 판때기처럼 넓어서 판치라고 한다는 게요. 와 이건 경봉스님 말씀이 맞았구나 싶어서 그 길로 인천용화사 전강조식스님한테 한 걸음에 그때 전철 다닐 때 전철 지하철이 아니라 전철 타고 가서 그냥 쫓아가서 조실스님 이게 판때기빨에 털난 게 아니라 앞니빨에 털난 거랍니다 그랬더니 아따 옆에 주장자 있다가 그냥 냅다 내 얼굴에다 쏘는데 용케 피해서 맞지는 않았는데 저런 빌어먹을 놈의 자식을 내가 300원 그때 제가 나올 때 열심히 산다고 돈 300원을 더 주셨어요. 그 어른이 그때 당장 그 300원 내놓으라고 그냥 어떻게 욕을 하는지 변명도 못하고 나와가지고 도대체 내가 이게 저 어른이 저렇게까지 화를 낼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남의 보리암 가서 목탁을 치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나는 참선은 안 될 사람인가? 정말 참선은 안 될 사람인가 하고 무척 그냥 목탁이 부러져라고 21일 동안 막 그냥 잠을 안 자고 가다가 쓰러질지언정 눕진 않고 그렇게 목탁을 치고 했는데 그러다 인사를 떠가니까 넌 무슨 화도 하노? 판치생모 하다가 지금 신묘장구 대단하냐 합니다니까 저런 놈의 자식을 내가 속아서 받았다고 당장 나가라고 어떻게 욕을 하는지 그때 이제 막 악이 올라가지고 스님 제자가 그렇게 몰라 하면 좀 바로 좀 말씀을 해주시면 되지 그때는 아예 죽을 각오라 해서 팡팡 울면서 대들었더니 앉으라고 해서 얘기를 하는데 네가 뭐가 제일 알고 싶으냐 제가 생각이 감정인데 감정 일어나기 전 본래의 감정이 일어나 있는 뿌리를 좀 알고 싶습니다 하니까 헛다 이것 봐라 하면서
정말 알고 싶냐? 이게. 예, 정말 알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어른은 또 다른 화두를 줍디다. 그러는데 주는데 뭐라 그러는 거 아니까? 네가 생각 일어나기 이전 짜리를 내가 말하면 너 정말 믿을래? 예, 믿겠습니다 했더니 너는 조동아리로만 믿는다 그러고 요 속에는 하나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머리로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하는 말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 네 속에 꽉 차있는 망상을 비워가지고 비우면 그대로 차게 됐는데 그 공간이 생겼느냐 이렇게 믿었는데 그냥 믿는다면 자식아 그게 되는 말이냐고 삼천배 하고 와. 그 양반이 삼천배는 마음을 좀 비워가지고 당신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오라는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삼천배라는 게 삼천배를 하고 오니까 안 돼 또 가. 삼천배를 죽자고 해가지고 왔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또 하라는 거예요. 또 가니까 안 돼 또 가. 아이고 하루에 40배 정도 돼가니까 완전히 파김치가 된 거예요. 그냥 눈도 제대로 못 뜨고 왔었던지 눈을 안 보니까 모르겠다. 눈을 감고 있으니까 눈을 봐야 이게 빈 공간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아는데 내가 파김치가 돼서 눈을 이렇게 감고 있으니까 눈 떠 봐라. 눈을 이랬더니까 이놈아 아직도 아니다마는 들어봐라. 내가 말하는 화두는 내 화두가 아니라 신신명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도는 물 아니요 위험 간택이다 시작하겠습니다.